너 정말 황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응. 그건 왜 자꾸 물어? 아니야. 그럼 잘 자. 그래. 잘 자. 냄새 한번 좋구만. 좋네. 비단같이 보드랍네. 치아라! 내도 저녁에 깨끗이 씻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냥 깨끗이 씻었다고. 당신이 그러라고 안 했나? 그럼요. TV에서 잠이나 자라. 같이 자자. 아니, 아니. 허리도 안 좋으면서 됐어. 먼저 자라. 거의 다 나았다. 그러지 말고. 아니, 아니. 같이 자자. 그러다 또 허리병신 될라고. 그래. 삼장이네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왜? 내 샴푸 그 집 식구들이 몰래몰래 쓰나봐. 날마다 확확 줄어드는 거 있지. 친구한테 샀다는 그 미제 샴푸? 어.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말도 없이 자꾸 이러니까 막 화나는 거 있지. 왠지 무시당하는 기분이고. 아, 또 어디 그뿐이야? 우리 집 전화도 자기네 전화처럼 막 쓰잖아. 그 집 식구들 볼수록 뻔뻔한 것 같아. 그래. 여기서 얼마나 버티나 한번 두고 보자. 무슨 소리야? 너는 몰라도 돼. 어찌됐든 원장님 나이를 생각하셔야죠. 내 나이가 뭐 어때서? 약수터 가시게요? 오. 아버지 요즘 약수터 자주 가시네요? 하여간 부지런하시다니까. 같이 갑시다. 지도 오늘부터 새벽 운동 갈랍니다. 교이소 가세. 저에게 무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라? 선생님께 무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니 대체 꽃도 새벽서부터 무슨 일로 왔대요? 그러게. 왜 그래 지성아? 선생님께 뭐 좀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가시. 뭘?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어디 가는데? 야 도대체. 저 근데 원장님 일전에 보니까 제 주먹 피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던데 옛날에 운동 좀 하셨습니까? 아닐세. 에이 아니긴예. 쥐는 적보 안 믿어. 솔직히 말씀해 주이소. 원장님